드디어 우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직접 들어가서 물을 퍼내고 우물 벽을 청소해야 하는데요. 자, 깊으니까 발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내려가. 예, 조심조심. 갑니다. 네. 올리시고. 네. 아, 이게 진짜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겠네요. 네, 그래서 승윤 씨한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얼핏 보기에는 물이 맑아 보여도 아래는 침전물이 쌓여 있어서 완전히 다 퍼내야 한다는데요. 잘 잤어요? 아, 예.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왜? 승윤 씨 아침인데 왜 노주말이 따가지고 네. 차 한잔 끓여 먹어볼까요? 아, 좋죠, 좋죠, 좋죠. 아, 노주말이가 있어요? 네. 아, 이건가? 네, 요 위에 꽃다리 요. 네. 요 부분만. 네. 근데 이렇게 큰 노주말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한 4년 길렀나요? 아, 근데 이렇게 크게 자라요? 네. 아, 진짜 좋다. 네, 향이 굉장히 좋아요. 금방 따서 차로 끓여서 먹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차를 덮는 것도 직접 하신답니다. 승윤 씨, 이거 좀 같이 올려가지고 예예. 예. 향해서 한번 차를 한번 끓여 먹어봅시다. 아, 이렇게 되는 거예요? 네. 오, 이거 딱 그건데. 이거 딱 이게 삼겹살 이거 딱 올리면 네. 딱 되는 건데 우와 이거 되게 좋네요. 네. 아우 또 뜨끈뜨끈한데 올라가니까 이 향이 더 퍼지네. 야 근데 쟤는 진짜 팔자가 좋네요.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얘가 나하고 같이 왔습니다. 올해 6년 차인데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멀미를 배멀미 참멀미 해가지고 기진맥진이 된 거예요. 아... 제 친구이기도 하고 내가 또 강아지 친구가 되어주고 유일한 낙이죠, 그게. 야, 진짜 가족 같겠어요. 제 네. 아주 새끼 때부터. 아, 근데 뭐 차 이렇게 덮는 거는 뭐 배우신 거예요? 애기 엄마가 또 이걸 또 한 번씩 볶으더라고요. 이게 불로 이렇게 좀 가열을 하면 좀 뭐가 좀 더 좋아지나 봐요. 제가 해본 경험상 네. 책을 막 해가지고 썰어서 네. 차를 끓이면은 안 우러나요. 근데 말려놨다가 끓이면은 갈색 진하게 나와. 네, 이 로즈메리도 약한 물에 잠깐 수분을 건조시켜주면은 금세 그냥 진하게 우러난다는데요. 맛도 향도 좋은 이 차를 마시는데 또 풍경이 빠질 수 없죠. 자연인만의 명당으로 한번 가봅니다. 진하다 진짜. 이게 진짜 여유가 아닌가. 이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좀 뭐 피곤하다. 그대로 누워요.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바다 바라보면서. 섬돌이하고 같이 누워있으니까 너무 어울리는데요. 얘 언제 왔어 여기? 날씨만 이 해무만 안 깼으면 더 좋은데. 해무가 진짜 이 많이 낄 때에는요. 네. 구름 위에 혼자 떠 있는 거 봐요. 느낌. 해무가 들겠어요.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, 진짜. 안 깊긴 것처럼 이렇게 1m 정도밖에 안 보여. 아, 여기까지? 네.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고를 때에는 바닷가에 나오면 좀 그런 공포심도 느껴요. 승윤씨 고생 좀 시키려면 이게 줄을 얍실한 걸로 하면 엄청 고생할 건데 고생 안 시키려고 두꺼운 걸로 해. 내가 승윤씨 가기 전에 조금 요 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려고. 승윤씨 예. 선생님 도와줘요. 아, 저 혼자는 힘들어서 이제 우물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. 아, 우물 청소? 네. 오래전부터 이 섬에서 식수로 사용해오던 우물인데요. 주기적으로 우물 안 청소를 해줘야 한대요. 여러 겹으로 쌓아두셨네요. 아, 비가 오면은 네. 빗물이 들어가니까. 아,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네.
아, 드디어 우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아, 이 물 이제 끌어올려서 쓰는 거예요? 예. 엄청 깊네요. 네. 와, 이렇게 깊을 줄 몰랐네. 혼자는 좀 힘들어요. 아, 그렇죠. 직접 들어가서 물을 퍼내고 우물벽을 청소해야 하는데요. 자, 깊으니까 발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요. 예, 조심조심. 갑니다. 네. 내가 오늘 승윤 씨를 편하게 하려고 줄을 두꺼운 걸로 했어. 아. 좀 내가 장난 좀 치려다가 저 승윤 씨 화낼까 봐. 아유, 얇은 거든 두꺼운 거든 저는 상관없습니다. 자, 올리시고. 네. 아, 이게 진짜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겠네요. 네, 그래서 승윤 씨한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얼핏 보기에는 물이 맑아 보여도 아래는 침전물이 쌓여 있어서 완전히 다 퍼내야 한다는데요. 근데 물이 그렇게 막 풍족하진 않네요. 이게 금방금방 안 차는 거 보니까. 네. 이거 이제 평소에 이제 식수만 이걸로 하고, 네. 그냥 그 허드린 물은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거는 그 옹달샘. 양수기 좀 이제 틀고 와서 좀 청소 좀 하게요. 예, 예. 예. 섬에 버려져 있던 양수기를 직접 고치신 건데, 주로 모아뒀던 빗물을 끌어올려서 청소할 때 쓰신대요. 아니, 경운기 소리가. 아, 경운기 소리가 나요? 네. 여기는 전기가 없어가지고, 네. 전부 이 동력으로만 해야 돼요. 오, 오! 네. 세다! 이야, 한번 청소를 하려면 꽤 번거롭긴 하지만, 이 물이 워낙 좋아서 다른 식수를 찾지 않고 6년째 이 우물물을 쓰시는데요. 예전에는 일부러 이 물을 뚫어오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해요. 아, 덕분에. 예, 네. 아, 깨끗하네요. 네. 맑은 물 먹게 됐습니다. 네. 아, 이게 물이 차려면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. 네, 물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. 심층수처럼, 네. 예, 물이 대나무 숲에서 나와가지고 미네랄이 많이 풍부해요. 그렇죠. 그렇게 귀한 물인 만큼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꼼꼼히 마무리를 잘 해두고요. 뭐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.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진해통발. 아, 그래도 하루 지났으니까 뭐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또 통발이 워낙 기니까 한 칸이라도 뭐가 걸려있길 바라야죠. 그렇겠죠. 능숙하게 자 갯벌로 들어가시는데요. 카메라 감독 저 대단하다 진짜. 이거 제가 들어가면은 일을 더 만들까봐 지금 저는 여기 있거든요. 근데 카메라 감독님은 이거 찍어야 되니까. 여기는 거기가 요 뭐 너무 작아가지고 빼기가 뭐하니까 저쪽 끝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. 자, 한 칸씩 살피면서 가보는데. 오, 낙지가 들어있어. 오, 있어. 오, 진짜 낙지네요. 어우, 커요. 이거는 이제 다시 또 묶어서 다시 놔둘게요. 놔두고, 그래야 또 내일 또 다시 걷거든요. 장시간 놔두면은 이게 뻘에 통발이 묻혀버려요. 그래서 매일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루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바다 통발에 비하면 번거롭긴 한데요. 그래도 갯벌에서만 잡히는 해산물이 있으니까 이게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. 야, 진짜 고생하네. 그래도 오늘 수확이 뭐 있어요? 뭐? 낙지. 오! 오, 낙지. 대박! 아, 낙지 걸려있었어요? 네. 와, 아, 저는 저기 이거 낙지 저 다리 한 개만 딱 먹고, 네. 저기 형님이랑 저 우리 카메라 감독님 다 드세요. 아, 그럴까요? 예. 아, 이거 고생한 걸 보니까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.